지문이 나왔는데 뭐 단어 있고 괄호 해놓고 옆에 영어나 한자 등 원문이 쓰여져 있어? 어지간하면 최소한 그 단락이 핵심 단어야. 프레임은 영화와 사진 등의 시각 매체에서 화면 영역과 화면 밖의 영역을 구분하는 경계로서의 틀을 말합니다. 화면과 화면 밖을 구분하는 경계. 여러분들 돈 내고 극장 가서 스크린,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있지. 그 화면 안에 쳐다보지, 밖에 쳐다봐? 화면 안에 쳐다봐야지. 카메라로 대상을 포착하는 행위는 현실의 특정한 부분만 떼내어 프레임에 담는 것으로 카메라로 촬영을 한다? 프레임에 담는 것이다. 왜그 장면을 찍었습니까? 의도와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데 문, 창, 기둥, 거울 등 주로 사각형이나 원형의 형태를 갖는 물체를 이용하여 프레임 안에 또 프레임을 만드는데 이것을 이중 프레임, 안에 있는 프레임을 2차 프레임이라고 지칭합니다. 단어 뜻 설명해줬죠? 이중 프레임이. 2차 프레임. 얘네들이 지문의 핵심 단어가 될 거다. 이런 거야. 사진을 봤어? 밑에 마인드맵 굳이 그리진 않을 거예요? 에이, 왜 그랬어? 사진이 요렇게 있어. 그런데 여기 요만큼 해가지고, 어떻게? 창문을 사진을 찍었고, 창문 여기 밖에 있는 이제 이 나무들, 이런 애들을 보여준다고. 요게 이중 프레임. 그리고 안에 있는 얘가 2차 프레임. 그런데 현대에 이를수록 시각 매체의 작가들은 어머, 이러한 2차 프레임의 범 내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들로 다양한 효과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2차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시도? 뭘까? 2차 프레임 내부 이미지의 형체를 식별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관객의 지각 행위를 방해하여 강조의 기능을 무력화한 것으로 만들거나 그런 거지. 여기 중략 부분에 무슨 얘기 있었을까? 요렇게 이중 프레이밍 해놓으면 여기 바깥에 1번, 여기 안에가 2번. 사람들은 어디에 더 집중해? 2번에 더 집중하겠지. 근데 기역 이 사람들은 어디? 여기를 흐릿흐릿하게 만들어서 집중이 안 되게 해. 강조가 안 되게 해. 2차 프레임, 내부 이미지의 형체를 식별하기 어렵게 한다. 지각 행위를 방해한다. 강조의 기능을 무력하게 만든다. 도대체 뭐야? 보라고 만들어 놓고 왜더안 보여줘? 서사적 긴장이 유발된다. 문이나 창문을 아예 닫아버린 창문이나 닫아버린 문을 보여줘. 2차 프레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시켜. 공간이나 인물의 폐쇄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영화가 시작했어. 약간 음산해. 카메라가 어떤 집을 보여주는데 촉촉촉촉촉 막 가까이 다가서고 있어. 그러면서 딱그집 앞에 문을 보여주는데 문이 딱 닫혀 있는 문을 보여줘. 뭐 여기 창문이 있을 수도 있어. 창문이 근데 안에서 커튼이 쳐져 있어서 딱 닫혀 있어. 이집 안에 사는 사람은 엄청 폐쇄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정보를 도출한 거지. 2차 프레임이 대상이 그 경계를 넘거나 파괴하도록 하여서 대상이 경계를 넘거나 파괴하게 해서 호기심을 자극하고 운동성을 강조하는 효과를 낳기도 합니다. 됐을까요? 옆에 나와 있는 건 기역이 나와 있는 게 기역이 밑줄이 안 그어져 있어서 약간 좀 오타가 있죠? 그래서 요 정도 지문만 보시면 된다. 그리고 잡스러운 요령 같은 거 하나 찾았죠? 단어가 있고 옆에 원어로 쓰여져 있다? 최소한 그 단락의 핵심어다. 작은 따옴표로 묶어놨다? 아주 중요한 단어다. 됐을까요? 제가 설명해 드려서 그렇지만 여기 중략 부분엔 2차 프레임의 효과, 뭐 특징 이런 애들이 있었겠구나라고 추론할 수 있으면 너무 땡큐지. 일단 정지.